순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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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싱그럽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레몬 아닌가요? 레몬. 네, 레몬.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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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흡에 좋은 알로에까지 이렇게 있네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렇네요. 네, 워낙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순딩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알로에가 두피에도 수분도 주고 진정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레몬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잔여각들도 부드럽게 잘 제거해줍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알로에를 볼 수 있으신데요. 요거는 집에서 갈기도 힘드시고 사용하기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90% 정도 넘는 이렇게 알로에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많아요. 네네네.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겔 젤을 5번. 5스푼 외에 3 이럴 때만 영어 쓰고 4 쉬운 것만 5 네. 그리고 레몬을 즙을 이렇게 내셔서요. 네. 그거는 한 스푼을 해주시면 아, 5대 1이군요. 5대 1로 해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시면 오, 차갑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브랜딩 되면서 거의 물과 같은 상태가 돼서 공병에 아~ 넣어서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그러니까요. 덜 녹여진 거는 흔들어서 마무리를 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향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레몬향. 그렇죠. 네. 알로에랑 레몬인데. 네. 네. 샴푸하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남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서 다시 반복해서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예. 일주일 안에 소모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다시 누워보시고요.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두피가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간격은 한 3, 4cm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괜찮다. 네. 따갑지는 않나요? 네, 상처 부분은 좀 따가운데 그 이외에는 약간 시원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헤어라인 쪽도 잔여물이 많이 남고요. 되게 민감해지기도 아무래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조금 두피에 팩을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히. 충분히. 간단해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근데 정말 적시듯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러니까 그렇구나. 끝났습니까?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연 방치를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듯이.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됐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얘를 또 보기 위해서 힘들어. 네. 역시 이번에도 두피를 씻어내는. 네, 네, 두피. 이것도 대충 씻어내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적당히 네. 시간을 조금 오래 해서 다 잘 씻어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알로에하고 레몬이 생각보다 세정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많은 시간을 하지 않으셔도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느껴지시지만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하게 소리 듭니다. 뽀드득 뽀드득. 네.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개운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로에랑 레몬이 워낙 좋긴 하지만 10분 정도 팩을 했다고 뭐 확 그렇게 막 엄청 좋아졌을까 조금 의구심이 아직 있긴 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와, 기대된다. 자. 우와. 엄청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다. 엄청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다. 진짜 엄청 깨끗해졌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두피가 하얘져서 굉장히 맑아진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는데.